유튜브 1인 방송 시대, 정보 공유 시대, 유튜브의 힘은 엄청납니다. 물론 이 흐름이 과거 알럽스쿨이나 싸이월드 세클럽, 다음 카페와 같이 순간적인 흐름인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각종 분야, 정치, 운동, 금융, 취미, 오락,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유튜브를 통한 정보 취득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주식 유튜버로서 겨우 1만 명을 넘긴 저이지만 구독자 늘리기는 진짜 힘이 들답니다. 자, 그럼 요즘 핫한 주식 유튜버 소개를 들어볼까요? 슈퍼개미 김정환, 세달 만에 구독자 31만 명으로 초고속으로 달성함. 성균관대 출신 69년생 삼성맨 출신임. 전세금 7천만 원으로 2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슈퍼개미 김정환으로 최근 SBS 방송이 되었으며 삼천리자전거 지분공시로 슈퍼개미의 대열에 오른 분입니다. 주식농부 박용욱과 달리 트렌드에 맞는 매매 등 과거 매매, 지분공시 등 들고 가는 매매에서 탈피하려고 함. 정근 책 젊은 주식부자의 이기는 투자법 등을 출간했으며 주린이들이나 주식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와 가치 등을 심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핫한 유튜브입니다.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열며 여동생 헐랭이와 주식 매매 등을 사소한 이야기가 재미짐. 주식 유튜버 창원개미 18개월 만에 구독자 28만 명 달성. 창원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음. 이를 이 유튜브로 하루 평균 2개의 영상을 올리며 신기주와 돌파 매매 종사자, 지키는 매매의 달인. 꾸준함과 성실성, 차분함으로 많은 개인 투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으로 10억대 이상을 번 실전 계좌를 오픈하여 수많은 전국의 주식 투자자, 개미 투자자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100점 만점 100점이며 2020년 초반 하락장이 열린 키움증권 수익률 대회 3위를 입상을 하였습니다. 주식 유튜버 대박난 박약사. 쪽박난 박약사에서 채널명 변경 이후 진짜 대박남. 채널 개설을 한 지는 2년이 넘었지만 올초 제약바이오의 집중 추천으로 대박낸 구독자. 부자 된 개미의 급정으로 입소문을 타고 구독자 연일 급증하여 현재 11만 명 달성. 부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60대 약국 허기를 본바 처방건수 100여 건의 소형 약국 운영 월 순이 1,100만 추정.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유튜버 수입이 1,500만 원 나온다고 함. 최근 유사 투자 자문업 진출서는 예상 매출 초기 월 20억 정도 추정. 60대의 나이에 맞지 않게 목소리에 힘이 있고 주식을 바라보는 신념 아주 뚜렷함. 주식 유튜브 용로TV. 88년생 인천 거주, 아프리카에서 게임 방송을 하며 철구와 같이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예능을 결합을 한 방송을 하면서 단숨에 11만 명 구독자를 거느린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유튜버입니다. 특히 그는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사다리 게임으로 보여 종목 중 하나를 무조건 시장가에 매도하는 이벤트, 또 시청자에게 주식을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하고 대신 잃어주고 고통을 안아주고 시혜를 주는 컨셉으로 주린이들과 수많은 갬들의 우상으로 등극이 되며 용러가 나타났다라 라는 네이버 종토방이 글이 올라오면 그 종목은 99%가 순간 하락을 하는 기이한 용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유튜브 코스 파트너사 불사조. 채널 개설 5개월 만에 구독자 6만 명 달성. 증권 전문가이자 유사 투자 자문업체 대표 전문가. 우량주 발굴 및 중기주 투자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초보 투자자, 주린이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보여짐. 부실주, 잡주, 소형주는 아예 취급 안 함. 가장 최근 현대차 신풍제약으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주식에 미쳐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불사조 이정복은 서울 거주. 잘생긴 훈남형으로 평소 그의 투자가는 어깨 펴고 투자하고 싶은 대로 중기 성향이다. 주식 유튜버 심플 관심 종목 TV. 채널 개설 5개월 만에 구독자 7만 명 달성. 테마주 브리핑과 또 주도주 잡이 시황 설명하는 유튜버로서 아침 출근하면서 직장인들이 가장 즐겨 듣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를 내 영상 업으로 왜 올라야 하나? 왜? 원인 등 분석, 기사 서칭에 탁월한 능력과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알라니까 쪽팔리네. 동생이가 좀 해주라. 유튜브 청기노인 업로드 영상수 220여 개, 채널 개설 2년째, 구독자 수 14,000명. 후하, 택도 업데이! 증권사 직원 출신, 색소폰도 탁구도, 골프도 여행도 하는 50대 중반 유튜버. 괴짜 돌아이 컨셉, 개인 투자가가 하기 힘들어하는 단기 매매, 기법 전수 등 증시 일정이 투자자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음. 깡통을 17번이나 찼으며 수시로 잠수타는 습성이 있음.
최근 투자 사기 30억 등 안 좋은 일 당하고 알파병원 입원했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공격적 투자로 계좌번호 모두 공개 두 달 만에 대출금 받고 현재 11억 정도로 매매 중. 과거 CK투자그룹 당시 STX중공업으로 회원들에게 원상엄청들음. 10여 년간 회원들에게 상장 폐지 두 종목 먹여들었음. 그래도 사고치고 필명 바꾸는 타 전문가와는 달리 솔직함. 하한가 매매, 장외 매매, 정리 매매, 신규주 매매만큼은 최고라고 스스로 자부함. 초보들에게는 맞지 아니함. 아주 단기간의 폭발적인 수익과 기법학습 등의 장점은 있지만 연속성과 꾸준함의 결여. 좋아하는 것은 커피와 맥주 테라. 캐나다 밴쿠버노스 밴쿠버에 아내와 막내 아들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 생활 중. EBS 다큐 IT 2020년 10월 1일 오후 6시 45분 출연 예정. 천기노인 채널 구독하기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 없다.